어제 대우조선해양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과 달리 적자 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종 기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닝 쇼크라고 할 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1분기 경영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실적, 매출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2,1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니까 결국 적자 전환을 했다는 뜻인데요. 네.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이 한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흑자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한 3, 네. 40% 적은 그런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적자 폭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4분기에도 큰 폭의 그 손실을 냈는데, 네. 이번 1분기에도 그런 손실 폭을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적자 가능성도 물론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달 초에 삼성중공업에서 그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도 적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폭의 적자가 나오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삼성중공업도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건설업 쪽도 그런 것 같고요. 조선업계도 그렇고, 이 수주와 이 실적 반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왜 이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데다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결국은 네.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감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올 매출, 그러니까 이익이 날 것은 좀 적은데 네. 사람에 대한 월급은 계속 계속 줘야 나가야 되니까,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고정비 부담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후판 같은 그런 철판 가격, 강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뭐 맞죠. 뉴스에서 여러 번 다루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네. 네. 재료 가격,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신규 수주분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공사 손실 충당금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주할 때만 해도 네. 뭐한 100원 정도 이익이 남을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수주를 했는데, 네. 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이익이 적게 잡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네. 미리 실적에 이제 반영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설명이 신규 수주분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거든요. 그 네. 얘기는 최근에 수주했던 것에서 바로 이런 충당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수주 자체가 좀 저가의 수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그 지금 작년 연말부터 이제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주라는 게 마냥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주가 네. 많이 받았을 때는 좀 배짱 장사를 할수 있지만 수주가 없을 때는 좀 싸게 이렇게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선업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조선 빅3 한 회사당 수만 명의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또 협력업체들 직원까지 합하면 거의 뭐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회사의 이름으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주된 일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월급을 어떻게 지금 지급해야 될지 회사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조선업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 게 항상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네.
수주 잔고가 많으면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일감을 따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받아놨던 일감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당장은 뭐 일할 게 있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수주 잔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바로 조선 산업의 특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주해놨던 것을 이제 매출로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 정도가 수주 절벽에 처했던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조금 실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발주 상황은 조선사한테 좀 유리해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 잔고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치, 그러니까 2년 반 정도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또 선주들과 만나서 수주 협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할 수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열심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수주 잔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올 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조선주 전망과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대장주들은 좀 종목별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장에서. 근데 뭐 조선 기자재 쪽은 또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해운 쪽에서는 또 운임이 많이 상승하고 선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때 그 지금 운임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장사를 많이 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주들이 조선 업체에 그 건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또 그 강제 가격, 후판 가격 같은 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주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주들 입장에서는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은 발주량에서는 올해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일단 수주가 좋으면 기자재 업체들 뭐 말 그대로 이제 부품 업체들이죠. 네. 부품 업체들은 또 좋은 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조선 빅3 가운데서는 한국조선해양만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조금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을 지금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M&A 이슈가 있죠.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편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